총선 변수의 하나인 무소속 출마가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선거구를 바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가 하면 출마를 공언하다 접는 등 말 그대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누리당 청주청원 공천에서 탈락한 권태호 예비후보.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힘을 모아 반칙과 특권, 배신과 불의의 정치를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반면 같은 선거구의 더민주 이종윤 예비후보는 탈당을 하면서도 무소속 출마는 접었습니다. 저를 버린 당이지 않습니까? 제가 당을 버린 게 아니라 당이 저를 버린 겁니다. 그 때문에 제가 당에 남을 이유는 하나도 없죠. 경선까지 떨어지고 선거구를 바꿔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후보도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청주 서원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한대수 예비후보는 마지막 기회라며 상당으로 옮겨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치 인생 마지막을 제가 정치적 고향인 상당구에서 출마를 해서 그래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번 총선에서 충북에서 무소속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모두 3명. 무소속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지난 49년간 충북에서 무소속 당선은 2명에 불과할 만큼 험난한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당의 공천 결과에 반발한 예비 후보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면서 도내 총선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